나는 과연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까요?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학과 중 어디로 가야 하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IT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동명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는 어떠세요?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의 강점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래 핵심 기술을 다루고 배우게 될 거예요. VR, AR부터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VR, AR 기술은 영상 기획부터 제작, 프로그래밍까지 배우고 사물 인터넷과 3D 프린팅은 다양한 실습과 여러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배운답니다. 이런 미래 기술을 배운 학생들은 각종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두 번째, 공학과 예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학과예요. 미래에는 다양한 학문이 합쳐진 융합기술이 각광을 받을 거예요. 공학과 예술의 시너지로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는 지금도 앞으로도 정말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디지털 콘텐츠는 컴퓨터 그래픽스, 3D 모델링, 3D 모션, VFX 특수효과, 디지털 영상 제작 등을 배우고 유튜브 영상 제작, 3D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콘텐츠 제작 등 미래 콘텐츠 사업을 이끌어갈 인재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학생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학과예요. 실용명문학부,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각종 전문 장비는 물론 우수한 실습실과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어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선배들은 유명한 대기업에서 인정받으며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학과 동명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입니다.